집을 팔긴 팔아야 하는데 양도세가 무섭거나 걱정이 되신다면 집을 파시기 전에 어디에 어떻게 물어봐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부동산 세법이 자주 바뀌면서 집을 파실 때 과연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과세가 된다면 과연 세금을 얼마나 부담하는 것인지 어려워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그런 분들을 위해 양도세 관련으로 어디에 물어봐서 답을 얻어야 하는지 알려드렸었는데, 그 영상을 보시고 또 많은 분들이 과연 그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홈택스에는 어떻게 물어보는 것이냐 라고 물어보셔서 이번에는 제가 직접 인터넷 창을 열어서 질문하는 그 과정을 직접 해보려고 합니다. 잘 보신다면 여러분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의 세법 해석을 신청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이용하시는 네이버 검색창에 기획재정부라고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안내가 되고요. 여기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기획재정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상단 메뉴를 보시면 국민 참여라는 메뉴가 있고요. 거기 아래에 세법 해석이 있는데 여기에 다시 두 가지 메뉴가 더 있습니다. 위에 거는 세법 해석 신청 안내가 있고요. 신청 안내니까 여기에 신청하는 거죠. 그리고 밑에 있는 세법 해석 사례는 세법 해석을 신청한 본인을 포함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신청했던 그 세법 해석에 대한 답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세법 해석을 신청하니까 신청 안내를 클릭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제 세법 해석 안내라고 되어 신청 안내라고 되어 있고요. 신청 대상이 있는데 신청 대상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의 세법 해석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다시 질의한 사항으로 국세청장의 회신문이 첨부된 경우에 질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재부가 이제 상급 기관이다 보니까 국세청장이나 또는 관세청장의 해석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두 번째는 아마 여기가 이제 여러분이 대다수가 해당이 될 겁니다. 세법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돼서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최근에 부동산 세법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많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졌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 세법의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경우로서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두 번째가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신청 제외 대상도 있고 신청 반려 대상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신청 방법이겠죠. 신청 방법은 이제 보시면 세법 등 해석 신청서 서식이라고 해서 여기를 클릭하고 일정한 서식을 다운받아서 거기에다가 기재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이메일로 보내서 신청하거나 아니면 우편으로 제출해서 물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신청서 서식을 클릭해서 쭉 다운받으면 이제 이런 서류가 나옵니다. 세법 등 해석 신청서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여기에 질문하신 분의 성명이나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고, 만약 대리인이라면, 대리인이면 이제 세무 대리인이겠죠? 세무. 네, 대리인이 성명, 주민번호, 또는 회사님, 회사라면 상호명, 사업자번호 등을 기재하고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신청 사유는 앞서 그 신청 대상 세 가지와 동일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두 번째인 여기에 해당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법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아마 여기가 가장 많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내용은 뒷장이 있는데요. 그 뒷장 전에 이제 다 기재하신 다음에 날짜, 월일 적으시고 신청인 성명 적으시고 서명 또는 날인하신 다음에 제출하시면 되는데 질의 내용은 일단 사실관계가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언제 구입했고 또 중간에 또 어떤 걸 언제 팔았고 또 다시 언제 구입했고 즉 그 일련의 과정을 쭉 시간대선으로 기입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질의 내용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하신 거 여기에 적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다 나와 있는 내용대로 그대로 다 기입하셔서 성함 적으시고 서명 날인 하신 다음에 앞서 보셨던 여기네요. 이메일 taxqa@korea.kr 이쪽으로 보내시거나 아니면 우편으로 우편은 세종시에 있네요. 이쪽으로 보내시면 여러분 세법 해석 신청에 대한 답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참 이번에는 이제 기획재정부가 아니라 국세청 홈택스에 또 사전 답변을 신청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네이버 검색창에 국세청 홈택스라고 검색하시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가 나오고요. 이걸 클릭하시면 이제 이렇게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홈페이지 메뉴 상단을 보시면 신청 제출 메뉴가 있는데 여기를 클릭하시면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면 신청 업무라는 게 있고요. 이 신청 업무 또 여기 아래에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세법 해석 서면 질의 사전 답변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이제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는 거죠.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이제 서면 질의 신청과 그리고 세법 해석 사전 답변 신청 이렇게 두 가지 메뉴가 있는데 서면 질의를 통해서 답을 얻으시는 것도 좋지만 이 서면 질의와 사전 답변 그 차이점이 있다면 서면 질의와 이 세법 해석 사전 답변 차이점이 있다면 이 세법 해석 사전 답변은 지금 이 글씨 보실지 모르겠어요. 납세자가 자신의 사업 또는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본인의 특정한 거래의 과세 여부 등 세무 관련 의문 사항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질의하면 구속력 있는 답변을 주는 제도 여기 나와 있죠. 구속력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면 질의보다는 더 효력이 있는 거니까 이 사전 답변을 통해서 물어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다만 이제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또 아래쪽에 조그맣게 별표시가 되어 있죠. 이 사전 답변은 이 특정한 거래에 대해서 질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특정한 거래가 뭐냐면 이미 개시가 되었거나 아니면 가까운 장래에 개시될 것이 객관적인 증명서류, 우리가 매매계약서 같은 거겠죠. 그 증명서류에 의해서 명확히 확인되는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의 이제 계약 쓰고 나서 어떤 서류가 증빙될 때는 이렇게 사전 답변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미 증명서류가 있거나 아니면 가까운 장래가 되거나 이게 아니라 아직 팔지 않고 팔아볼까? 라고 하신 분들 그래서 앞으로 한참 후에 파실 분들 그런 분들은 여기 사전 답변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재부에서 이렇게 세법 해석을 신청해서 질문하시고 답을 얻으시는 게 더 빠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법 해석 사전 답변 신청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개인 정보 때문에 제가 주민번호가 아닌 사업자 번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주민번호 선택하셔서
주민번호 넣으시고 뭐 성함, 주소, 전화번호 쭉 이메일부터 적어서 하신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청 서식이 있습니다. 이거를 마찬가지로 쭉 클릭해서 양식을 다운받으시면 이제 이런 양식이 나오거든요. 보시면 세법 해석 사전 답변 신청서라고 되어 있고 신청인의 인적 사항, 뭐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그다음에 이메일 주소 마찬가지로 연, 월, 일, 성함 그리고 서명 날인 이렇게 되어 있고 대리인이라면 세무 대리인이겠죠. 마찬가지로 세무 대리인의 정보들 적으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뒷면에는 어떤 걸 물어볼지 그 신청 내용인데 역시나 가장 먼저 사실관계 언제 주택을 사서 그동안에 언제 중간에 뭘판게 있고 또 뭔가를 샀고 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한 일련의 과정들을 시간 순으로 쭉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 내용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걸 적으시고 혹시나 여러분이 어떤 관련 법령을 알고 있다면 그 법령도 적어 놓으시고 또 유사한 판례까지 아신다면 그것도 적어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신청인의 의견도 들어갑니다. 아,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비과세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땐 이건 중과세가 아니고 일반 과세 같아요. 라는 것도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다 적어서 성함, 서명 날인 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보시면 여기는 이제 메일로 보내는 게 아니고 파일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고 여러분이 작성해 놓은 그 파일을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여러분이 신청한 사전 답변에 대해서 빨리 답이 왔으면 좋겠는데 사실 빨리 답은 오지 않습니다. 뭐 빠르면 한 달, 두달 걸릴 수 있고요. 더 늦어진 경우에는 아마 집으로 우편물이 올수 있어요. 신청하신 그 내용이 좀 시간이 걸려서 좀 답을 못 주고 있다라는 것들. 그래서 최근에 워낙 법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이런 뭐 서면질이든 그리고 세법 해석이든 이렇게 세법 해석 신청 안내든 신청이든 그리고 뭐 아까 사전 답변이든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들이 꽤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또 여러분의 재산은 소중한 거니까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고 많이 내고 그 금액 차이가 상당히 크니까 미리미리 질문하셔서 어떤 답을 얻으신 다음에 결정하시는 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이렇게 사전 답변 신청이든 그리고 세법 해석 신청이든 이런 것들 하고 나면 이제 각 개인에게 메일로 답이 가기도 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한번 한꺼번에 모아서 볼수 없을까? 라고 하신다면 모아서 볼수 있는 곳이 있어요. 이제 그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국세 법령 정보 시스템이라고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안내가 되고요.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이제 국세 법령 정보 시스템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법령 말고 지리를 보시면 지리에 사전 답변이 있고 지리 회신이 있죠. 이제 국세청에 사전 답변을 신청하면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어떤 질문을 했다면 쭉 모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세금, 세법별로 골라서 볼수 있죠. 뭐 종부세도 있고요. 상속증여 있고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양도소득세도 클릭하시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보유기한 기산이 좀 뭐가 나왔네요. 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전 지리 회신을 또 클릭하시면 이제 여기는 앞선 그 기재부에서 이렇게 기획재정부에서 세법 해석 신청해서 답을 요구하면 또 여기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양도소득세를 클릭하면 지리 회신이네요. 회신해서. 양도소득세를 클릭하면 또 양도세 관련
이런 답들이 쭉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들 하나씩 클릭하셔서 보시면 여러분의 사례에 참고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홈택스에 세법 해석을 신청하고 사전답변을 신청하는 방법 알아봤는데요. 인터넷에 능숙하신 분들은 아니 말만 해도 알걸 왜 이렇게 굳이 영상까지 만들어?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이 좀 참고로 보실 게 있어요. 이제 이건 제 채널의 주 시청자층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주 연령대가 45세 이상이 대부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인터넷에 능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영상 만든 거니까 익히 알고 계셨다면 양해 바라고 아직 모르고 계셨다면 영상 보시면서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마무리하겠네요.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